해봐. 우리 싸이 분노. 해봐. 못하면 난 뒤지는 거야. 오케이. 응, 좋았다. 뭐랑 브이로그. Hello everyone. Good morning. Good morning to everyone. To you who are watching my video. Bye. 침을 먹기 전에 또 상쾌한 추위를 또 한 몸에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위를 직접 경험하고 올란다. 알았나? 니달리기. 정글이나 돌아. 게임 오지 마. 으아! 바로 이 맛이야. 오! 아, 하늘의 공기가 맑습니다. 그래, 그래. 너 유명해졌어, 임마. 알아? 조용해라. 아, 조용해라. 새끼, 이거. 아, 억울해? 억울하냐? 너도 손 봐줘? Just like that. All you need is rice. Just like that. 저번 The Last Vlog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간장 계란밥인데 간장만 넣었다 간장밥이라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간장 계란밥을 알려드릴게요. 노노노노 나의 콩나물이 없어졌죠. 난 슬프죠. 여기다가 겐쟁 겐쟁밥 말아줍니다. 청양고추 이거만 있으면 탄수화물 끝이에요. 야채까지. 그리고 갯김치. 와 죽인다. 와 갓김치. 신이 먹는 김치. 행복하지 마요. 행복하려면. 오늘도 아침 굉장히 기분이 좋고 기합이 확 들어가죠. 과일을 먹으면서 바이타민 앤 식이섬유 섭취. 프로틴 60g. 빵이 내 제일 좋아요. 이게 이제 소라 초콜릿 빵이라고 소라 속에 초콜릿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오반님이랑 옛날에 얘기 나눠보고 그랬거든요. 운동 좋아하신대. 운동 되게 좋아해가지고 운동인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지막 후렴구. 이거는 커피면에서 발라주죠. 이제 스킨 로션. 아, 나 관리할 때 기억나죠. 그때 옛날에 5대요 뭐 그때 아마 그때 당시에 남자 팬들 다 떨어져 나갔지. 왜냐면 상대적 박탈감 많이 들었을 걸. 그때 이제 여성 팬들이 무척 늘었어요. 진짜 솔직히 거짓말 안 보태고 조금 보태서 한 5만? 5만 늘었죠. 구독자 여성 구독자. 이제 많은 사람들 오해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상식이에요. 이 선크림을 무슨 여름에만 바른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형광등에서도 이제 자외선이 많이 배출된다 아마 될걸? 바르라고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자 이제 변화된 내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편집자님 이 모습과 아까의 모습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됐고 이따가 코뚱이님이 오시기 때문에 오시면 또 그때 다시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형 운동을 삶이니까 자연스럽게 운동하는 것을 보여줘봐. 알겠습니다. 3대 몇이지? 3대 670. 아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응 응 돼지다. 짤
짧고 굵게 무조건 메인 5고보나 뭐 한 3고3 하고 금비대. 아. 네. 형 운동 스타일에서 카피해온 게 좀 많아요. 루레이즈 형 그때 초반에 형 루레이즈 많이 했잖아. 힘 좋았다 이러면서. 젊었을 때 저 23살이잖아. 그죠. 고중량 좀 해보는 게 좋아. 고중량? 나이 먹으면 다 아프다. 네, 그렇지. 셋. 아, 좋다. 여섯, 일곱, 숨 쉬어. 후. 7개 남았다. 9, 10 5개. 하나, 좋다. 일단 핵심은 못하는 데까지. 오케이. 충분히 해도 돼. 너 옆에 너 그렇지. 좋다. 좋아, 좋아. 와, 좋아. 15개 했어. 야, 이거 할 수 있지. 그렇지. 자, 마지막 하나 더. 아! 좋았다. 15개. 좋았다. 좋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열, 일곱, 여덟. 좋았다. 26개. 20. 아! 하나, 하나, 하나. 오케이, 오케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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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만, 고만, 고만. 오케이, 두 개. 진지하게. 웃음캡 쫙. 네, 오케이, 다 왔다. 응, 큰일 났다. 에이저, 컴온, 렛츠고. 진짜 어려워. 나이스, 두 개다. 파이팅, 파이팅. 나이스. 나이스. 몇 년생인데? 98 호랑이띠. 형은 88이잖아요. 너 98이야? 네. 그럼 롤은 언제 했냐? 롤은 중2 때. 아, 오래 했네. 중3 때 챌린저. 중3 볼 때 챌린저 한번 찍어보고. 그때 이후로는 못 찍었다. 근데 아니, 올해는 이번 목표가 챌린저. 목표는 맨날 챌린저겠지. 아니,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에이, 다 떨리나. 아, 진짜 형, 저 챌린저 찍으면 밥 한 끼 사주실 거예요? 아, 난, 아, 네가 사달라면 받아줄게. 오케이, 오케이. 1월 9일날 시작하자마자 하루 12시간 폐간수는 좋았다. 단딱이다. 몇월생이야? 4월. 4월생인데 갑자기 1월생이 너한테 와서 네. 야, 내가 4월생이 빠른 연도니까 형이라고 불러면 어때? 그럼 빠른 게 어딨어? 이러죠. 바로 그지? 네, 네. 똑같아. 다 2나 1이나 다 4나 다 같은 단위다. 아, 아니 형 맞다! 아니! 숄더 프레스. 응. 응, 좋았다. 하나, 둘. 아니 얼굴 그러는 거야? 아니 그거 아니라 아니 힘 쑥 빠져. 아니 하나 둘 셋 아홉 열 오 후 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해봐. 불사의 분노. 해봐. 못하면 난 뒤지는 거야. 오케이. 응, 좋았다. 야, 봐봐. 하나, 둘, 좋다. 셋, 할 수 있다. Come on. 응, 끝났다. 오케이, 하나, 둘, 열. 나이스. Yeah, feel alive right now, baby. 그렇지. Good. Good. 아, 시원하다. 야. 시원하다. 오케이. 아. 둘. 네. 다섯. 네. 네. 둘. 끝났다. 좋았다. 오늘 꼬뚜이랑 운동했는데
아, 혈기 왕성한 나이 23세. 그래도 좋았다. 나중에 이제 또 제가 롤도 가르쳐 주고 뭐 사운드 가르쳐 주고 이제 나중에 좀 인생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애 팁이라든지 어떻게 꼬시는지 뭐 천천히 뭐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은 친구예요. 우리 꼭등이 형이 지켜볼 거야. 항상 초심 잃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유튜브로서 트위치 뭐 BJ로서 노력 꾸준아 꼭 보여줘라. 뭐 꼭등이 안 갔다? 좋았다. 좋았다. 뭐였대요? 헛소리 하고 있다. 나중에 이제 브이로그 확인하면 알겠지만 내가 너에게 도움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했거든. 네. 꼭 보면서 네. 그 젊음을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절대 그건 기회라고 봐야 돼. 기회. 기회. 네가 이제 나중에 안 되겠지만 한 10살 먹고 형 브이로그 다시 봐봐. 형이 눈물 흘린다. 형은 이제 롤의 취미인데 너는 이제 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뭐 이제 형도 아는 이제 유로 유튜버들 많지만 같이 한번 하자 이런 얘기가 좋죠. 어려워. 아니 근데 그런 말이 어려워 나는. 아 왜요? 이해하니까 니들 이게 일인데. 아 쉬는 날에도 그 일하는 게 이제 지금. 그래 가서 이제 롤에 아 형 저 사진 한 장 찍어줘요. 어 사진 찍자. 근데 오늘 하루 제일 중요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6시 59분 Back to the prime. Yeah. 제발 70시간이나 있었는데 과연 과연 제발. 야! 다행히 밥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번 브이로그 때 이 계란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마시긴 해요. 드웨인 존슨 형님도 아침에 보시면 그냥 이게 생계란을 먹어요. 왜냐면 조리하는 게 아침 이런 데는 거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건데 생소한가 봐. 계란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총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넣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하나에 6g씩이라고 하면 단백질은 총 48g. 비슷하죠? 이걸 한 번에 뒤집어야 되는데, 예, 잘 보십시오. 이게. 와! 소금을 좀 뿌려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체. In your area. Right there, man. Right there. It's right there. Right there. 아. 아, 아이씨, 왜 이래, 이거. 요구르트. 여러분들, 요구르트 아줌마 알아요?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요구르트 배달하시고 그랬는데, 요구르트 아줌마니가 오시면 항상 불러드린 노래가 있어요. 요구르트 아줌마, 요구르트 주세요. 요구르트 없으면 야구르트 주세요. 요구르트랑 야구르트는 어머니 다른 제품인 거 아시죠? 요구르트 and 야구르트. It's totally different products. You know that, right? Yeah, yeah, yeah. I see you, Norm. I see you, Norm, right there, right there. 요거트 다섯 개 딸고 계란 여덟 개 백미 한 두 그릇. 와우! 아, 졸려가지고 이렇게. 아! 이게 진짜 식사야, 진짜 식사. 쌍김치 알아? 쌍김치? 두 개 올리는 쌍김치 두 개 올려서 와 쌍김치 와 이거 보자 계란 문제 계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내가 먼저 자 이제 일용할 한 끼를 다 하고 세상을 마신다. Let's be. 자,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제가 잠깐 힙합 싸요. 힙합 싸요. 모든 일에는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디테일이 뭐 아세요? 패션에 대해서? 뭐 패션? 패션에서는 포인트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이제 그 예를 들어줄 거냐면 이 포인트를 정말 잘한 게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is입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가장 이제 제가 인상 깊는 게 바로 이거예요. How you like
빈바라 뽕뽕뽕. 여기에서 이미 노래가 끝나 있더라고. 옛날 도파가 라인전 연습할 때 도파, 트페, 상대 피즈, 피즈가 평타 실수를 한 대 때리는 거 보고 난 여기서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거 듣고 난 이 노래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삐바라 한 번으로 뽕뽕뽕. 이거 들으려고 저는 이거 들어요. 빠라빔바라 뽕뽕뽕. 끝나버렸죠. 이게 디테일이에요. 또 디테일이 여기서 굉장히 기교를 잘 많이 쓰시는데 진짜 YG 노래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디테일 느끼셨어요? 귀가 다쳐서 그래. 귀가 미술을 볼 때 이 화가가 대체 이 예술품으로 우리에게 무엇과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쳐서 그래요. Look at you, now look at me 라는 의미 자체가 야, 네 모습 보다가 내 모습 봐라,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거울 보다가 아 나 샤워해가지고 아 나 오늘은 좀 잘생겼네 했는데 딱 밖에 갔더니 말하게 서있어. 클래스 차이죠. 근데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디테일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허! 야! 너! 이런 느낌이에요. 자, look at you, now look at me, 허! 어, 들어가요. Look at you, now look at me, 허! 아, you like that? 자, 어때요? 이게 포인트야. 음악이든 유튜버든 그 디테일을 사람들이 찾아본다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끼 남았는데 그 전에 제 포인트를 좀 더 살려서 피날레, 피날레 미오 짜잔! 나의 보물창고 GD이죠? 그리고 내가 이거 사왔거든요. 이거 이게 맛있는지 확인해야 돼. 측면, 후면, 정면. 너 위해 사는 삶, 그게 나를 위한 꿈. 단 한 번도 못할지 몰라.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오랜만에 왔는데 눈이 많이 부어 보인다. 일단 팩트 체킹을 하나씩 해드릴게요. 전 눈이 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아침에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원래는 눈이 큽니다. 이제 옛날 이제 미축구를 정말 좋아했을 때는 일상생활이 운동이었어요. 일상생활 운동이고 훈련이었어. 근데 미국 학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종이 따르르 누르면 이제 우리가 다른 교실로 가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딱 끝나면 그 바퀴벌레가 나오는 거 아시죠? 바퀴벌레 팍 나오는 것처럼 뭐 하여튼 그렇게 뭐 팍 나와요. 사람들 이제 막 보면 스파이더맨 보면 이제 락커룸에 가가지고 막 Stop it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주크 연습할 때 주킹 뭐냐 딱 사람들이 오면 또 이쪽으로 온다고 뭐 그 순간이 있어요. 그냥 내 본능적인 거야. 올 때 그냥 주크할 때도 있고 오면 stop it 오면 이제 더블 주크 에?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이제 또 오면 이제 스핀 무브 어깨 치면서 무브 안돼 무브 좀 더 심화 과정을 오면서 이제 뛰면서 잠깐만 이거 좀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오 냄새 지린다! 야! 스마일! 늘 학교를 가든 일을 하든 시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야 what's up man? How you doing? How are you man? You good? You good? 이러잖아요. 전 어떻게 했냐면 What's up man? How you doing? How you doing son? You good man? You good? Alright? Let's go 좀 이랬어요. 약간 좀 시선이 없었어요. 왜냐? 통치 시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러니까 초점이 없으니까 나는 사방에 신경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피하고 지금도 이런 식으로 다 해요. 그럼 뭐든 내가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whatever you train for. 아 얘기 안 하네 갑자기. 네 삶을 훈련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와우! Just like that, right there, right there, yeah. 뜨거운 음식은 뜨겁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뜨거운 게 좋잖아, 그렇지? 라면을 시켜 먹을 거면 냉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정면을 마주 보니 딱히 뭐 특색이 건 없어요. 근데 먹을만해요. 그치. 뭐야? 누가 먹었어 벌써? 야, 나 이거 안 먹었는데 누가 먹었냐? 나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누가 지금 이만큼 빼먹었네? 어떤 새끼야! 이 정도만 합시다. 안주는 아우 와, 또 이런 맛은 처음이네. 자,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 아마 이제 1월 1일 날 올라갈 거예요. 그럼 오늘 신년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1월 1일 날 헬스장 제일 많이 붐벼. 하지만 2월 달에는 없죠. 그냥 열심히 오늘 하루 열심히 사세요. 오늘의 기운은 뭐냐? Live your life hard. Every fucking day. Every fucking single day. Today is your best gift. That's why it's called present. 선물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현재는 선물이에요. Live your today hard. Fucking hard. 됐어요. 끝. 저 오늘 좀 고독을 씹겠어요. 고독하고